짐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운동. 네. 운동복. 이거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와, 대박이다. 목이야. 두꺼운 후드. 그리고 이거는 유미 언니가 계란 쪄먹으라고 15일치는 아니지만 바지도 있어서 레시 가듯이 이거 필요할까? 일단 전기장판도 챙겼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캠핑카를 빌리러 왔습니다. 짠. 이용 가봐요. 사장님. 네. 혹시 이거 카메라로 좀 촬영해도 돼요? 네, 촬영하셔도 되는데. 차는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차 안 갖고 가고 그냥 이거 끌고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혼자 계속 여행 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면허증 갖고 오셨죠? 네. 계약서 작성하신 다음에 참여하는 거 참여하시면 돼요. 네. 다 캠핑장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오토캠핑장으로. 잘하셨어요. 왜냐면 캠핑장 안 가시면 네. 못 쓰시는 게 있어요. 이 냉난방 시스템이라 전자레인지는 못 쓰세요. 아~ 제일 중요한 사항이 높이. 높이가 2m95예요, 정확히. 네. 무조건 톨게이트 맨 우측에. 거긴 바가 없습니다. 휴게소에 들리셨을 때는 버스 되는 데 있잖아요. 그때 거기다 대놓고 가세요. 캠핑카 사고 비일비재한 게 휴게소에서 화물 일반들이 다 세워졌거든요. 네. 이렇게 45도로 네. 여기 닿습니다. 아~ 그 사고가 제일 많아요. 그 지붕 안 파지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모든 사고가 저희가 100대 나가면 한두 대 나온 게 주정차 하다가요. 그 다음에 모래사장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캠핑카는 긴급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 자비로 네. 다 빼셔야 되거든요. 특수견인차 불러갖고 네. 상당히 나오니까 모래사장 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전국을 쭉 도시는 거예요? 전국은 아니고 네. 강원도, 울진, 울산, 부산 이렇게 마무리하려고요. 아, 그래요? 272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네. 요즘 많이 빌려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네. 걱정했는데 오히려 네. 캠핑카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택트 여행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여기 이제 벙커 베드라고 해서 슬라이드 방식이에요. 네. 살짝 들어서 쭉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고 여기 쿠션 보이시죠? 네. 쿠션이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오고. 이건 몇 명까지 안 무너져요? 여기 500kg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쪽창대로는 이렇게 있어요. 사실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220V가 여기 있고요. 네. 키시면 되고. 있나 봐요. 어, 됐다. TV도 있네요. 네네. 대박이다. 그러면 혹시 와이파이도 돼요? 와이파이는 아. 좀 작다. 전체적으로 듣고 네. 싶다 하시면은 이 오디오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어? 우와. 침할 때가 뭐 춥거나 덥거나 하면 내려오셔서 뭐 더 조절하기 불편하시면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기능은. GS 히팅. 네. 네. 아예 저녁에는 히팅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전기로 하는 거니까 기름이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쓰시면 낫죠. 캠핑장 가시면. 네. 이건 이제 맥스팬이라고 그래서 네. 이거 전원만 그냥 켜주시면 돼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환기. 아. 비가 안 온다 할 때는 이게 더 낫습니다. 자연, 자연. 네. 위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아. 우와, 우와. 바람이 강할 때는 팍 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자세를 해주시고요. 네. 그 앞에, 네. 앞에가 가림막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보시게 되면 쪽다리가 양쪽에 있죠? 네. 네. 쪽다리 양쪽에 채워주시면 아~ 돼요. 빼시고. 아, 네. 올린 상태에서 잡고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우와. 내려주시면 네. 자, 여기 앉아있는 게 여기로 나오고요. 앉아있는 게 나오고요. 네. 우와. 여기 나오고. 아. 그 자리에. 네. 아. 아, 그러면 엄청 많이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니까 네. 낙장치가 갖고 있어요. 냉장고로 항상 가동이 되고요. 외부적인 건 상관없이. 어. 사용과 동일하고. 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열게 되면요. 아, 이게 화장실이군요. 네. 아이고, 우와. 이렇게 됐어요. 화장실도 좋네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변기가. 아, 그러면. 네네. 만약에. 이거 계속... 비워주셔야지. 아, 어떻게 비워요? 외부에서 그건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컴포 스위치를 켜주셔야지 불이 나옵니다. 끄시고 아~ 쓰시면 되고, 네. 빼서 쓰셔도 되고요. 어~ 왜나? 네. 끄시고,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은, 닦았을 때 2단. 이렇게 올리시고, 우와.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화기가 있어요. 대시고, 저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움직이면 100% 깨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플라스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올리신 다음에 네. 위로 올리면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코페, 주전자, 그 다음에 두말아 뭐 칼과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아~ 밑에는 전기포트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어, 휴게소 들리셨을 때는 네. 앞에는 예, 그냥 시동키로 잠그시면 되고 네. 뒷문은 항상 여길 잡고 세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수납함은 양쪽 다 이 구멍을 누르시고
당기시면 돼요. 앞으로 여기 미래체어랑 뭐 미니체어가 있으니까요. 참참네. 이거 뒤쪽에. 네. 구이망도 이건 쓰시고 버리시면 돼요. 구이망은. 그다음에 여기 테이블. 네, 테이블. 테이블까지. 예예. 예. 쉬고요. 그럼 첫 번째 거. 네. 예, 여기도 이렇게. 아 우와.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콜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 네. 꽂아주시고 일단 그다음에 돌려주시면 아 이거 그늘막 그거예요? 네. 이거 그거 봤어요 캠핑 그 핑크레 그거에서 그 그늘막의 단점은 네. 바람이 아주 시작하다는 거예요. 아 살 잡고 뺀 다음에 네. 쭉 네. 쫓아오셔갖고 네. 두 번째 고인목을 빼세요. 아. 그냥 90도로 그냥 내려오면 돼요. 아 그리고 혹시나 비가 온다 네. 할 때는 네. 한쪽이 낮춰지게 여기 브리스타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번개탄이랑 토치랑 네. 장갑 다 있으니까 우와. 줄게. 그다음에 요 용도는 뭐냐면 건져 갖고 넣으시면 됩니다. 아 물통. 네, 물은 그렇죠. 계속 제가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로 그러면 다 쓰면 몇 번 네. 정도 옮겨야 돼요? 완전히 다 쓴 다음에 이걸로 옮기면 막 여섯 번 정도. 아 네. 경유고요. 네. 내부전 연결하는 방법. 네. 캠핑장에 가셨어요. 네. 콘센트가 가까이 있는 장인데 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요 돌돌이를 드릴 거예요. 네. 중간선을 딱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빼실 때는 요 파란색 레바 누르고 뽑으면 되고요. 아, 네. 장박이다 보니까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신기장 보면 될 건데 웬만한 거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넣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여기가 이제 동기 카트리지가 있는 곳이에요. 양쪽 다 누르시고요. 네. 당기시게 되면. 네. 용변은 다 이렇게 차는 거예요. 용변이 끝까지 차기 전에 비우시는 네.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출렁이 이렇게 네. 몸이 넘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공부하듯이 네. 확보하셔서 네. 안에 여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버튼. 그 다음에 차량은 네. 동일한데요. 저기 오토에어서스라고 해서 네. 안 만지시면 됩니다. 오토로 다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네. 후진하시게 되면 후방카면 여기 나오고. 블루투스 이것도 네.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높이. 주의하시고 높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갓길에 붙이다 네. 보면 보도를 높은 데 갈 수가 있어요. 창에 후방 카메라를 또 믿지 마셔야 될 게 네. 후방 카메라 밑에 여기 네. 요 위가 다 사각지대가 되겠죠. 뭐 130도 이상 10도 나가는데 한 80, 90 정도로 안되 80, 네. 연락을 한번 주시고 네. 저 근데 이거 주차하는 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 네. 만약에 일반 차처럼 그냥 여기서 가깝게 아, 여기 네. 넓게 이쪽으로 빼라. 아.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진짜 어떡해. 감사합니다. 하시다 보면 전화하실 네. 일이 많으실 거예요. 늦더라도 꼭 전화 주시고요. 전화 네, 드려도 네. 돼요? 네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촬영 해볼게요. 네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너 지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안 되나? 어머 됐어. 어 됐다. 어떡해요.